오늘은 사방오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방오리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하고 국내 오리나무류는 사방오리나무를 비롯해서 떡오리나무와 두메오리나무, 산오리나무, 물오리나무와 함께 10여 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생지는 주로 높은 산기슭의 계곡과 근처에서 찾을 수가 있고 낮은 산지와 들녘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오리나무 종류들은 비슷한 용도로 다 같은 한약재로 사용되고 잎과장가지, 껍질, 열매, 꽃의 각 부분을 약재로 쓰입니다. 이중 열매는 탄닌 성분이 물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작용해서 수족관이나 어항의 pH 조절을 위해 쓰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항균작용으로 인뇨와 해독, 설사, 이질, 위장질환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과 장가지는 류마티즘과 눈염증, 급성결막염, 인후염, 골절상, 자궁출혈에 사용합니다. 성미는 쓰고 떫으며 서늘하고 간과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양리작용에는 가래와 천식억제작용, 기침의 열의 효과가 있었고 항균작용과 항당뇨 등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전통의학에서 보고된 사방오리나무는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등의 각가지 간질환의 독을 푸는데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당뇨 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당뇨병성 합병증의 발생률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을 이용한 당뇨합병증의 요인 중 하나인 최종당황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천연식물을 통해 찾으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회지에서 국내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156종의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당뇨 천연 소재들의 효능을 검색 발표하였습니다. 156종 식물 중에 15종이 당뇨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종당황산물 생성제의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방오리나무는 다른 약용식물과의 비교 대상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항산화 능력 및 역전사 효소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잎과 줄기 지상부는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아미노구아니딘보다도 최고 8에서 24배에 이르는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잎에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 등의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 분해와 포도당 분해 효소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해 당뇨합병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및 필수 효소를 조절하고 면역력과 인체 생리활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방오리나무 잎은 아미노구아니딘보다 최고 24배까지 효과가 나타나서 당뇨합병증 치료 및 예방제로 쓰일 수 있음을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창원대학교 실험에서도 사방오리나무는 현재 당뇨 혈당 강화제로 쓰이는 아카보즈보다 높은 억제율을 보였습니다. 당뇨한 원당에 의한 당뇨병성 합병증 억제활성을 조사한 결과에는 84.13%로 높은 저해활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자생하는 사방오리나무는 부작용이 적고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난 항당뇨 신물질로 의약품 개발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오리 나무 수피를 이용해서 기침과 가래, 천식, 인후염, 폐질환 등의 61명의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치료를 하였습니다. 법제 방법으로는 나무 수피 5-7g을 산재로 가루내어서 노년성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에게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61명 중에 조기치유 9명, 현후 24명, 유후 17명, 무효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담의 세포학 검사에서 만성기관지염의 회복에 대해서 상당한 작용이 있음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담과 소염작용이 비교적 뚜렷하였고 천식 억제작용은 떨어졌지만 치료과정 중에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실험에서는 지방축적을 억제해서 항비만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사방오리나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잎과 줄기를 수시로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건조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잎은 가을에 물이 들었을 때 황산화력이 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잎차는 성분 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늘에 자연 건조시키면 되고 또는 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잎차 특유의 쓴내와 떫은 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맛과 향이 좀 더 고소하면서 진액이 빠르게 잘 우러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잎차는 너무 오래 볶으면 새까맣게 타버리니 약한 불로 뭉근하게 볶은 다음 잘게 썰어서 그늘에서 2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이파리 3장 정도 찻잔에 넣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오리나무 잎 2-3g에 대추나 감초를 약탕기에 넣고 끓이면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방오리나무는 임상에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서늘한 성질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나 복통 증세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과 동시에 복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따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